박준희와 함께하는 3분 퍼팅.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박준희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롱퍼트 거리감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레슨으로 준비했는데요. 아마추어 골퍼 김하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하영입니다. 자, 롱퍼트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 퍼트, 그러니까 기본 자세보다 정말 먼 거리, 뭐 15m, 20m 이상 되는 먼 거리의 퍼트를 할 때는 조금 더 상체의 각을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. 긴 거리의 롱퍼터를 할 때는 조금 더 상체를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팔이 몸 앞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,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롱퍼터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상체의 각을 세우고 그리고 팔이 몸 앞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퍼트를 할 때는요.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. 그런데 롱퍼트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퍼트를 할 때 똑같이 손목 안 써야지 생각하고 스윙을 크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뻣뻣해지고 또 헤드가 많이 지나가는데 손목을 안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심축이 흔들리게 돼요. 어느 정도 손목이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. 손목을 쓴다는 게 돌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손목이 그냥 살짝 꺾인다는 느낌. 이런 식으로 롱퍼트를 할 때는 손목을 어느 정도 써줘도 된다. 한번 그 느낌 그대로 해보실까요? 상체 세워주고 손목. 확실히 공이 세게 맞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롱퍼트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상체를 세워준다. 너무 숙이면 안 돼요. 상체를 세워준다, 손목을 살짝씩 써준다.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공이 잘 쉽게 굴러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. 두 가지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